와, 오랜만이다 너. 와. 너 언제 들어갔냐 너 근데? 저 더케이요? 저 지금 네 달째. 아 진짜? 와. 근데 저 매니저님 죄송한데 저 물 많이 마셔서 건조한데 크림 있나요? 보습 크림 있나요? 오늘 저 술 강요하고 이런 건 없이 깔끔하게 먹읍시다. 네. 강요하지 마. 나는 강요 안 해. 아니 애들한테 강요. 나는 여자들한테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아,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희 취하면 그냥 가도 돼. 아 그리고 오늘 그거 하자. 일단 직급 내려놔. 왜냐면 이 세계관에서 내가 막내거든. 아 진짜요? 우린 지금 오빠 동생이다 얘들아. 대표님이랑 안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준규 오빠! 태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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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아이고 오빠 진짜 술 처음 받아본 거 아니야? 아 아니고 나 작년에 받아봤었어. 너랑 나랑 술을 마셔봤어? 크리스마스 때. 왜? 아 싫어. 크리스마스 때? 왜? 너랑 왜? 술 마셨어?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 나왔잖아요 오빠. 그래 방송이지. 아 깜짝 놀랄라. 자 한잔 합시다. 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잔 합시다. 짠! 한잔해! 진탕 취해보자. 큰일 났네. 왜요? 아 술이 달다. 아, 아. 이게 알지? 그 술 첫 잔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술이 이게 달고 쓰고 이게 있는데 달면 계속 마시는 거. 나도 내주량이 궁금하긴 하거든. 나는 요새 직업이 노랑 모드야. 직업이 술 먹는 사람이네. 난 진짜 무조건 캡틴 사우루스야. 진짜 난 취해. 나 취하는 법을 까먹어버렸어 진짜로. 근데 봉준이 형은 막 먹다가 아주 취하면 안 먹어. 조절을 해. 난 아예 안 먹어. 왜냐면 여러분 가오가 아니라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좀 식기가 올라온다? 그럼 난 술을 아예 안 먹어요. 잠깐만 근데 오늘 뭐야? 왜 3대3이야? 예? 야 이 새끼야 너 결혼했어. 근데 아니 그냥 3대3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뭐 사랑의 짝퉁이라 하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분이야 뭐 공교롭게 3대3이다 3대3이지 뭐. 네. 여기 그리고 다 여친 있잖아. 좋는데? 에이 나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없어요? 여친 없다라고 아니, 이게 말을 못 믿는 사람이 난 K 여친 없다는 거. 아니 그러면 저 어제 한 사람 누구예요? 저희 집에 남자 4명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봤을 때 기훈아 예. 술 잘 못 먹으니까 우리 둘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지고 새까지 우리가 일심 먹지 않을까? 아 100개 고맙습니다. 니네랑 술 내기 할래? 붙어봐 뒤실래?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술로 이렇게 하는 대결하는 거야. 슬프심 어? 나 유일한 대결이 술 대결밖에 없어가지고 나의 마지막 남자 자존심 유일하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거밖에 내가 이제 없어서 나는 진짜 개꼴배기 좋다. 아니 야 술로 이렇게 부심부리는 진짜 개꼴배기 좋지. 개꼴배기 기운이 부심 개심한데. 그러니까 진짜 극혐이죠. 유튜브 반찬? 아니 그거 저거 봐봐. 아 결혼식 화환짤? 결혼식 화환짤? 그 때문에 아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네. 내가 리포터. 화환이 아프리카 TV 방송 설정 듀키? 예, 잘 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프리카 방송 설정 듀키가 뭐야? 한 맞네 방금. 자 이제 자연스럽게 스윙 넘어간다. 야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듀키가 뭐지? 아니 그래도 뭐 드림이라고 쳐야지. 아니 뭐 악이라든지 이런 이 정도의 아예 뭐가 지금 색상이 존나 없네. 아니 이 진짜가 가짜 무슨 해야지. 지금 미친놈이네. 아 그래도 BJ면 그래도 헐 이러고 가라. 그런 추임새라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라도 해야 되는데 듀키가 뭐지? 이거는 조금 아니 저 때는 진짜 그거였다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이게 하이할 줄 몰랐다는 거야. 아 그래 사진 짤도 보여줘라. 근데 이 조합으로 술 먹방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래 뭐 인생이 뭐 여친대로 흐르나? 맞습니다. 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을 찾아서 사이가 좋잖아. 빠른 형들도 맥주나 소주 한 병씩 들고 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형님들. 주량 약하신 분들은 2시간 뒤에 술 끊으세요. 저 봐봐 어디 뭐야. 어? 아니 저 왜 딴 사람 뭐야. 저 언제야? 결혼식 정구영이가 정구가 작년? 어. 아니 근데 제가 그 케크로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했냐면 케이 형이 내가 이제 방송을 한창 쉬고 있을 때 한번 서울에서 봤어요. 그 아버지 케크로 하실 하면서 DM이 오더라. 근데 케이 형이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글이 많았어. 케크로 애들도 다 떠나고 뭐 왕따다. 이런 말 있더라고. 나 좋아하는 형이니까 마음 아프잖아. 케이 형이랑 하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방송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케크로를 시작했어요.
너 왜 채팅창 보고 웃는 거야? 제 말을 일단 흘러들으시고 유튜브! 유튜브에서 자막 있는 거 봐주세요. CC 눌러서. 야, 너희 둘 다 서울 사람이야? 네. 기훈이 막 어쩔 때 잘 못 알아듣게 때 있어? 아, 좀 억양이 좀 세일 때가 많긴 해. 아, 그래? 내 흥분함 그래. 어, 맞아. 흥분함. 흥분하면 아예 약 이렇게밖에 안 들릴 때 뭔지 알지 않아? 더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종종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또박또박 말하면 괜찮은데 흥분한 네. 상태로 하거든 방송. 네. 텐션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저 향유 누나랑 있었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케이 형도 뭐 재판 아닙니다. 재판 아닙니다. 아 이게 아 뭐 뭔데 말해봐. 이게 케크루가 3명인지 4명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야. 내 얘기 좀 하지마.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옛날 채팅창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K3 할 때 그러니까 K형은 맘충이 존나 많았어. 맞아! 맞아 맞지? 맘충이 존나 많았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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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때도 여자 팬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맘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구오구 이런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K 다들 피게 해줘! 우리 K 찍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우리 K 저기 피곤하다! 고백아! 니들이 해라! 막 이런거 알지? 와, 정말 뭐고? 체리는 살 좀 쪄야겠다. 저 살 많이 빠졌어. 숨을 12시간씩 제가 살을 찔 수가 없어. 그러겠다,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저는 살 좀 빠지지 않아. 너는 좀 살 좀 빼라, 쪄라. 맨날 살 빼라. 케이오빠는 살 빼라고 했어. 다 말랐네. 맨날 집 뚱뚱해지느라고. 네가 뭐가 뚱뚱한데? 맨날 뚱뚱해서 살 빼. 아니, 우리 멤버 중에 제일 뚱뚱해. 얘가 뚱뚱까지는 아닌데 통통해. 아니 존나 말하는데 너? 니다 빼라 이 새끼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삐빼겠어 너 아까부터 계속. 빼겠습니다. 딱 좋은데? 여기서 빼면 거짓인 걸려. 아 빼면 너무 해골이야. 지금도 해골이잖아. 아니 뭐 살이 있긴. 아니 이게 뭐야 이 뱃살이 이게. 야 이 새끼야 뭘 새끼 이 새끼 뭘 왜 이렇게 잠깐만 씨발 지가 와 불이야 계속 내가 쳐다봤는데 니가 뭐야 니는 불을 임마 저 알까지 쳐다봤잖아 이 새끼야 둘 다 미쳤다 어? 오빠가 나를 죽일 거 오빠가 나를 했잖아요 왜 배를 파길래 둘 다 쓰레기는 둘 다 쓰레기야 아니 뭐가 있길래 파는 거야 난 네 생각했지 계속 뭐 한 3초 동안 쳐다보고 있는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건 내 스타일은 아니야 신던 거예요 어? 냄새 맡아봤어요? 아이씨 장난치나 우리 얘 결혼했고 난 여자친구 있는데 니 저 스타킹 씻던 거 이런 걸 우리가 뭐 관심 있겠냐? 저 K오빠한테 보냈는데 K오빠 그쵸 씻던 거 언니? 네 아니 향기가 있더라 어? 왜? 아니 근데 마이무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막 마이무 할 때 좀 서서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 서서한 거는 K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야. 오늘 어? 있나? 천천히 말해 괜찮아 있어? 아니 와! 있다 아, 해봐 숙녀습은 내가 다 시키는데 의학이 출항이나 뭐 투센터라고 계속 막 챙기고 숙녀습은 뒤에서 내가 다 하는데 다 시키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잘 해주시긴 했어요 그분들이 예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여기서 섭섭한 거 있는 사람 아! 누구? 왜 갑자기 케크루 때부터 들어오라 그랬는데 자기 봉쪽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어. 개소리야. 진짜 싫어? 아니야. 개소리야 뭐야 씨. 아 개소리야. 봉쪽이야 진짜야. 미쳤나봐 왜 저래. 근데 나 거짓말 안 한다. 아 아니 봉쪽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그래. 오빠 내 케크루 들어오라 그랬어. 근데 오빠 근데 나 요즘 봉준 오빠랑 방송을 좀 하고 아 그게 맞아. 아니라 진짜 미쳤나봐 진짜. 아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아니 왜 없는 오빠! 제가 봉준 오빠 팬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아~ 그 저희 고정 팬들이 다 봉준 오빠 팬들이었어요 와 진짜?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근데 나는 근데 난 둘이 뭐 싸우는지도 몰랐지 우리 사이 안 좋은지도 몰랐어 그치. 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야 솔직하게 오빠 근데 나 요즘 방송 너무 힘든데 봉준 오빠 팬들이 요즘 정말 많이 온다 다 채팅 쳐준 사람도 다 봉준 오빠 팬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MSC를 좀 정한 거죠 근데 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웃기려고 얘기하면 이 새끼들 진짜 방송 가 어디 피하고 있나 아니 근데 어린이네 진짜로 와 리아 뭐야 뭐야 나는 근데 나는 BJ 중에 최곤영이 제일 웃긴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나는 나이 서른 넘었는데 먹는 걸로 화내는 사람 처음 봤잖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 경주에서 그 K형 동생 결혼식 때 술 먹었거든요 근데 자기 하이볼 패서 먹었다고 찐텐으로 성질내는 거예요 난 그래서 원래 나 형님이 사실 죄송합니다 근데 남정도 없어서 그때 정색했다니까 근데 우리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사람 자체가 재밌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빼먹는 걸 생각해도 15잔 시켰어. 나 먹으면 원샷이 더 먹었지. 더 우리 약 올리려고. 어. 약 올리려고. 하니까 진짜 막 표정 색깔이 가. 근데 또 시키면 하이볼이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안 나와. 더 열이 지. 나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겼어. 심지어 이쁜의 키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심지 예쁘다고요? 아 근데 심지 예쁜데 심지 예뻐. 브라질. 나 진짜 이게 막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근데 이거 난 진짜 나 방송에서 말했어. 아프리카에서 제일 예쁜 사람. 우리랑 리아라고 말했었어 진짜. 와 진짜야? 아, 맞아. 시청자도 알아. 저는 분준 오빠한테 좀 감사했던 게 제가 원래 아무도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영향력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아 그래? 어 그래? 좀 감사하다. 아! 여러분 반박도 해주세요. 술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런데 아 근데 맞춰서 먹을 수 있어. 맞춰서 먹을 수 있어. 전혀요? 야 근데 했어? 야 이 새끼야. 너 아무리 그래도 소년대 뭐 똥 쌌어 이거는 좀 약간 나 똥 쌌어. 그래요? 컸어? 너 여기서 쌌어? 시원했어요? 아 좀 그만해 밥 먹잖아. 저 술 먹는데요? 아니 저는 오빠 동원은 좀 더 행복이에요. 전화에 많이 보면 행복하잖아. 집에 와. 아 왜 우리 체리. 아 야 자리 오빠 뭔데? 나를 쓸러. 아니 와 나 그 체리 잘 벌어드려 버릴 거야. 아니 어쩌 아니 와 옷을 벗었어. 템플레이트예요. 아니 어쩌 빨리. 아 체리야 내 옆으로 와. 그래. 오케이. 응 체리야 내 옆으로 와. 근데 저 괜찮아요. 아 체리가 아 전 대표로서 내가 챙길게. 술 먹고 하면 제가 지휘하면 되는데 저 킹기훈 조용히 봐. 아 에? 이 소리 이후로 방금 술 먹고 하면 제가 지휘합니다. 아니 그게 왜 신호탄을 그렇게 터뜨려요? 난 방송 원래 이렇게. 아 냄새! 아이 오버하지 마. 아니 오빠 진짜 냄새. 아 좀 오버하지 마. 아니 오빠 진짜 냄새난다니까. 아이씨 이 냄새 이 냄새야. 꿈꾸만 냄새 이 냄새라고. 나 방구 냄새 안 나. 아 잠깐만. 대세. 미안해. 미안해요. 받아들였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인기글. 아시겠죠? 한 번만 넣으면 또 뛰어요. 새로 갖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맞고 저 사람 때렸는데? 아니 방구만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어. 한 번만 넣으면 또 뛰어요. 야! 미안하다. 야 또 뛰어. 은성아 또 뛰어 좀 들고. 말아주세요 떡구멍 막아버리게. 아 가만있어. 진짜 내가 지휘한다. 아 역시 마이스트로. 술은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없어. 아 근데 체리 취했네. 안 취했어요. 와! 아 체리 취했다. 아, 체리 진짜 보내줘. 아 체리 저 검은색 커튼 보이지? 네. 누워서 커튼으로 좀 덮고자.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내 양말이 젖어서 그래요 오빠. 송아지를 긁어버리기 전에. 이 엄마 내 양말을 지켜. 나 축구했어. 다 했어. 술이 많아? 많죠. 술 지금 소주 5병. 청아 1병 남았습니다. 아 제까지 먹기로 했잖아. Let's go. 그래. 또. 오. 뭐야? 잠깐만. 왜 벌써 혼자 장마철이야? 너 왜 저기 턱에 왜 비 와? 뭐? 야 캘리포니안 비치 개새끼 한잔 먹어. 매니저님 휴지 좀 주세요. 아 진짜 그냥 풀어? 뭘 풀어? 술 취한 척하지 말고. 와 나 깜빡 속았어. 취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잠깐만. 정답 무민식 연기 좋대. 와 파묘 개새끼야. 그냥 진짜 묘 바로 파버리고 싶어. 한 잔 먹어. 짠 내가 화실로 따라와봐. 아 이거 커튼 커튼 거 예? 아 야 커튼 어 아니 커튼 보다 커튼 부산했잖아. 이 X발. 아니 커튼 부산했잖아. 됐어. 도끼로 청구해. 킹이 될 거야. 하시는 것도 도끼로 다 청구해. 오늘 많이 다칠 것 같아. 내가 많이 때릴 거고. 흠신 두들겨 펴버릴 거야. 이상하죠. 저는 전 대표님 현 대표님.
아, 그러니까 어, 체리 해봐. 체리가 한마디 해. 사랑해요. 마이무를 이렇게 통해서 덕기까지. 마이무는 뭘 마이무야? 술도 줬다 안 처먹는데. 줬도 조금 처먹겠지. 마이무는 뭘 마이무야? 자, 그 시간에 왔습니다. 임기훈의 한 명은 보내라. 자,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받지 않습니다. 그치. 제가 지목합니다. 아, 어, 저희 핑거, 저희 손가락이 정말 왜 이렇게 짧아? 씨발. 하나 둘 셋 하고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 나가신 분은 이런 방구 없이 한마디 없이 그냥 집에 집으로 오케이 오케이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과연 김기훈의 총알은 누가 될 것인가? 하나, 둘, 제가 쓸게요. 둘, 셋, 악철이 나가! 매니저분들 연예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합시다. 저기로 어보세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내한테 냄비를 누가 보내셨구나. 오케이. 아니, 아니 왜요? 아, 기훈 씨 왜요? 지등샷이잖아요. 한잔 하자고요. 물 그만 드세요. 뭐 물이에요. 따라오세요. 아니, 어,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술 마실게요. 죄송해요. 안 드세요. 아, 죄송해요. 바꾸겠습니다. 아, 진짜 씨발. 저 먹어도 돼요? 자, 오늘 뭐 하나 먹고. 뭐? 네. 마음속에 남은 앙금을 싹 다 푸는 겁니다. 예! Yeah. 오케이! 짠! 와! 으야야! 잠깐만요. 김봉주 그대로 뱉어요. 물이라잖아요. 아, 씨발! 뱉었잖아요. 다 있으면 되지. 이거 마실래? 술 마실래? 와, 입에 넣었다. 리아랑 수지는 치우러 왔냐? 키키키요. 맞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중재가 되는 거예요. 맞지, 오빠? 봉준아. 먹어, 왜? 야, 술 잘 먹네. 술 잘 먹네. 저, 봉준 형이 좀 술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물 먹는 거 이해해 줍시다. 네. 오늘 얘들아. 술 대신에 네. 자, 그거 드세요. 미안해. 술 마실게. 미안해. 네. 짠. 너무 간색이. 짠. 와, 근데 걔가 아까부터 계속 풀장으로 먹는 거야? 내가 조금씩 반잔씩 주고 있어. 귀여워. 귀여워서. 아니 그대로 굳었다고. 야야. 아, 씨발, 나 또 유튜브에 또 논란 생길 것 같네. 아, 왜 형한테 잘 못한다고. 아, 나 전과 있어요. 나 보여줘요? 나 형한테 막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딱 내 방송이니까 내가 딱 정확해. 우리 셋이서 먹어. 네. 내가 인방계 힘 셌을 때, 힘 셌을 때 막 진짜 존나 억까지 다 했어. 맞지, 맞지. 진짜 말도 안 됐어. 근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와중에 손 뻗어주는 사람이 K형이랑 기훈이밖에 없어. 그때 얘기를 하자면 그냥 240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기훈이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야. 유튜브 올리면 100만 이상 나올 때. 너무 고마웠어. 그냥 너무 고마운 와중에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두 가지가 있어. 뭔 줄 알아? 뭔데? 기유다 결혼 못 간 거. 그리고 케이 형이랑 너무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이제 나는 나 형님 너무 좋아하고 나 형님 너무 좋아하는데 난 근데 너무 좋아해. 근데 나는 왜 좋아해? 나도 너무 귀여워. 난 두이 형님도 귀엽고 봉준 형도 귀엽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김봉준이 이제 형제가 많고 잘나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물론 그렇고 아, 존나 많이 이해하지.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알아야 한다. 우리 너무 술자리 디펜스 방종하자. 네. 뭐라노 이 새끼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진지한 얘기하면 시청자들은 존나 진지하게 만들어. 뭐라노. 아 이거는 우리가 존나 진지하고 저 사람들은 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얻을 게 없다니까. 뭐라노. 얻을 건 없는데 나는 그냥 이 미디어에 우리가 놓칠 때 나는 좋아. 그냥 이 우리 셋이 이 그림 자체가 나는 이게 섹스야. 소신 발언할게요. 이번에 싸운 이유 때문에 내가 양쪽에 들었을 거 아니야. 뭔 잘못이야. 아이 자기만 입장 있지만 둘의 종합했을 때 난 솔직히 둘 다 병신이라 생각했거든요.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나이가 드니까 아 내가 너무 옹졸한 거야. 맞아. 맞아.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옹졸한 거야. 그 사람을 용기 삼아서 하해 신청을 한 거야. 사과 신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옹졸했던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니까. 자, 눈빛에 집중.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철구 형, 그리고 성태 형, 최군 형 다음으로. 다음이 아니야. 원래 그 전에 K형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감사를 받았던 형들 원상적으로 이제 복구가 되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K형이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상류사회도 했고 술먹방도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때 항상 모든 BG들이 최근에 말해 왜 엑셀 안 하느냐고. 근데 그냥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게 내 인생의 그냥 목표인 거야. 아니야, 이건 다르게 얘기했어요. 뭔데? 재밌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팬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대요. 맞아. 근데 그게 엑셀 아니라서 자기는 하기 싫대요. 아까도 얘기했어. 기훈이랑 나랑 존나 지랄했어. 야 봉준아 시발로만 그지 새끼야. 그랬어 진짜. 돈이 없으니까 약속을 해. 아이 나한테 엑셀은 하지마. 한 달에 한 번? 얼마 예산? 오케이. 근데 너 엑셀 하면서 또 유트리아로 넘어오는 순간 나 당신 연락 안 받아. 맞잖아. 우리 밥그릇을 시발 개새끼가 뺏는 사람인데 분위기 좀 보는 사람. 아 미안해요. 근데 내가 봉준이 형은 어딜 갔는지 할 걸 알기 때문에 뭐라 한 2년 하다 와. 아니 근데 얘는 지금 상황에서 뭘 하든 지금 1등이잖아. 스타를 하든 엑셀 들어오면 그래 우리 씨발 이게 좋아? 그냥 우리 이렇게 셋이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흑역사일 수도 있고 진짜. 아니면 재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진짜.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뭘? 엑셀로 하더라도 한 달 한 번만 해. 허락받고 알겠지? 오긴만 해. 시발 죽을 때. 하고 내가 아까도 말했죠. 봉준이 형은 돈 벌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너를 선택 안 하고 당신들을 선택한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시발걸 병신들아. 그럼 살아 시발. 내 말을 짜라! 시청자밖에 모르는 바보! 시청자밖에 모르는 빈시! 물론 우리도 시청자들 생각이긴 하지. 넌 똑같이 생각 안 하고 있어. 나는 반봉 반개예요. 저는 생각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어요. 올 돈. 올 돈. 괜찮은데? 오늘 방송에서 행복해요? 난 이렇게 세 명 모이면 언제든지 뭘 하든 좋은 게 이렇게 세 명이니까. 한 달에 10억 버는데 하루쯤이야 뺄 수 있지. 누구 위해서? 거지 위해서. 거지 새끼 200원 버는 새끼. 근데 우리 오늘 방송 시작 전에도 진짜 기운이랑 제가 계속 얘기했다니까. 오늘 봉준이 좀 풍선 많이 받게 하자. 유도하자. 너무 번다. 걱정이 됩니다 진짜. 너무 병신아. 나 오늘 GP를 얼마나 많이 들으려는데.
의식 없이 밝힌 흐름대로 가던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 비탄 기기 아! 못됐다 피부에 뭐가 있었다